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면은 대부분의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시험장에 도착했거나 또 도착을 하고 있겠네요. 입실 완료 시간이 이제 8시 10분이니까 이제 결전을 치르는데 차분하게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학부모님들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고생하셨는데 끝나고 나온 우리 수험생들에게 첫마디를 뭐라고 건네실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수능 또 그 이후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최유환 평론가 연결돼 있죠. 자, 최유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환입니다. 네, 우리 최유환 평론가께서는 수능 세대가 아니죠? 예, 네. 그 위에 이제 학력고사 세대예요. 예. 우리 진행자님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저 한번 재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학력고사 보고 그 다음에 아유, 힘드셨겠다. 예, 또 수능을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뭐 제가 뭐 성적이 높질 않았기 때문에. 자녀는 수능을 보십니까? 봅니까 혹시? 아니면 내년에. 아, 그래요. 내년에 보시고. 지금 그 더군다나 코로나가 물러난 시기가 아닌데. 예. 지금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노고가 굉장히 컸을 거다. 아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예. 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수능 관련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능 당일 시험장 아, 그 앞 교문 앞에서 응원을 좀 자제해달라 교육부에 당부했거든요. 예. 지난해도 그렇고 따라서 올해도 조용한 수능 시험장이 될 것으로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15일부터 17일 어제까지 2022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실은 운송 차량은 경찰 경호 아래 각 시험지구로 이동을 했고, 예.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와 관계자, 경찰 인력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해서 이송하고 엄격한 보안 관리 하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됐다가 오늘 수능 이제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지금 다시 운반됐습니다. 예. 2022학년도 수능에는 1년 전보다 한 16,300명 정도 늘어난 50만 9,821명이 지원했고,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 수험생이 조금 더 늘었네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또 신경이 쓰이는 것이 우리 수험생들의 건강과 또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전국이라서 이게 또 더 신경이 쓰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게 두 번째 이제 코로나 전국 하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네. 2022학년도 수능에는 칸막이 일단 사라졌어요. 칸막이? 예. 네, 그 대신 이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뛰어서 현재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칸막이는 2교시 이후에 점심시간에만 설치됩니다. 아, 점심시간에만. 네, 그 지난해 수능에서 칸막이마다 책상마다 칸막이 설치됐는데, 예, 예. 굉장히 불편했대요. 올해는 칸막이를 놓지 않고 2교시를 마친 뒤 전달된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개인 도시락으로 점심 먹고 식사를 마치는 수험생은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한다고 합니다. 예. 또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일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KF94, 80, KFAD 등급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아유, 이게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야, 참.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 착용 금지돼 있고요. 또 예능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휴대폰이라든지 전자사전이나 MP3 플레이 뭐 이런 것들, 통신이 가능한 시계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실수로 가져왔다. 예, 그러면은 예, 그 1교시 시작 앞두고 제출해야 되고. 예. 시험을 보다가 누군가 이렇게 자기 옷 속에서 막 이게 저 울려가지고, 네. 저 몇 년 전에 그 박탈된 수험생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엄마가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수험생들은 다 알 겁니다. 이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 아무튼 이게 전자기기 같은 건 이거 저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가져갔으면 예. 1교시 시작 앞서 빨리 지금 갖다 내세요. 그렇죠. 제출을 해야죠. 못 듣겠구나 지금 수험생들은. 아, 반납을 해야 되고. 예. 아니 그리고요. 제가 또 좀 궁금한 게 최근에 그 보도에 따르면은 과학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이 과학고를 다니는데 의대를 지원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회수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거든요. 이게 네. 장학금 회수 같은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과학고의 취지가 그렇지 않은데 의대를 진학할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과학고 등 영재학교 재학생들의 의과대학 진학 저지하는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장학금 회수는 물론 졸업자격 박탈 등 초강수까지 동원되는 모습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 경기교통에서 경기도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네. 유일한 영재학교는 경기과학고 네. 최근 의학계열 대학이 지원한 졸업생들에게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과학회에서 인재 양성이라 학교 설립 취지 어긋난다는 이유로 내린 조치이고 올해 2월 졸업생 중 23명이 첫 회수 대상이 되었고 장학금 총액은 한 23명 무려 1억 2,60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총 합친 액수가. 네. 예, 예. 예, 예. 장학금은 이제 수업료를 재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 수업료를 제외한 예. 뭐 연구활동, 국제교류, 협력활동, 진로체험, 학습지원비를 1인당 3년간 약 550만 원이라고 하고요. 주목할 점은 의과대학에 들어간 자교 학생들에 대한 페널티 부여는 여기 경기과학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이 같은 제재가 전국 8개 모든 영재학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고요. 예. 이것은 뭐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서울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예, 예. 8개 학교가 지난 4월에 영재학교 의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 공동을 마련했고 대학교에 이게 영재학교 응시하려는 학생과 보호자는 이제 응시 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서약에는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는 대학 진학 상담, 진학 지도를 일절하지 않고 일반 고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섭죠. 네. 예. 아니 그나저나 다시 좀 이렇게 수능으로 돌아오면요. 수능이 끝났다고 입시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또 어떤 과정들이 또 남아 있나요? 이제 수험생들은 다음 달 이제 12월 10일 수능 성적 발표를 시작으로 초신이 정신이 본격적인 대입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저 같은 이 학력고사생은 절대 이해 못 하고요. 아마 진행자님도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수험생들은 18일 수능 시험 오늘 수능 치른 뒤 가채점을 신속히 해서 본인의 성적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올해 국어와 수학 영역에 선택 문항이 도입되면서 평가원 산출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100분이나 표준점수 계산이 다소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해요. 하지만 각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제공한 데이터들을 가능한 많이 수집해서 자신의 가채점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정시든 수시든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또 수능 가채점 분석 마치면 그걸 토대로 이번 달 말부터 예정된 수시 전형 대학별 고사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예. 본인의 수능 성적이 수시 지원 대학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는 우선 이걸 확인한 뒤에 수시, 정시 어느 전형에 집중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아이고, 이거 뭐 오히려 수능보다 더 어려운 관문들이 또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입시 컨설팅이라는 곳들이 많은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엄마 아빠들이 시험 보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네요. 네. 전문가들은 평소보다 수능 점수가 낮게나 수능 점수가 낮다면 이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곳에 집중하고 네. 평소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 그럼 정시 모집 적극 공략하라 이렇게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수시 모집에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 상관없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아, 정시 모집에 지원이 안 됩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수시 모집에 지원한 대학을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수능을 잘 치렀다. 그럼 대학별 고사 응시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 올해 수능 체제가 그 예년의 수능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것.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특히 올해는 수능 체제 개편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그 수학 선택 과목에 따라서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 제한을 변경하는 대학들이 있대요. 이건 잘 각각의 특히 자연계열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 내지 학부모님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어려워졌네요, 또. 어려워졌죠. 예, 특히 국민대 같은 경우는 뭐 미적분과 기사 응시자만 뭐 자연계열 지원이 가능하고 확률 통계는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는. 특히 또 모집군 변경도 있어요. 서울대가 정시 모집 가군에서 낙원으로 변경했대요. 아, 서울대가. 그래서, 예, 그래서 고려대, 연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이 연쇄적으로 모집군을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 두 개 이상 모집군에서 수험생을 모집하는 특이사항도 있다라고 해요. 동국대 같은 경우가 그렇대요. 다 나군에서만 작년에 신입생 모집했는데 올해는 다군에서도 AI 융합부 지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해요. 이 변경된 사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대학원은 이렇게 갔는데 학부는 잘 모르겠어요. 아, 학부는요?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거. 네, 저도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원해 준 이야기라서. 그나저나 AI 융합 학부라는 그 학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전도가 유명하대요. 네, 아이고 그 단어가 이렇게 멋집니다. AI하고 이제 융합을 합치니까 좀 네.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아니 실제로 있어요. 아, 네. 실제로 있습니까? 예. 네.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석을 다 끝내고 바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게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것도 예 맞습니다. 네, 네.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대학별 정시 모집 전형 방법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확인하고 수험생들의 최근 지원 동향, 그러니까 경쟁 상황이 어떤지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 상황. 왜냐하면 매년 전형 방식에 따라서 수험생들이 지원을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 정보뿐만 아니라 각 대학 모집 단위별 추가 합격자 비율도 꼼꼼히 살펴봐라. 그렇죠. 살펴야죠. 올해 지원자 동향을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치밀하게 세웠다면 원서 접수 마감 일자, 시간,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잘못된 정보로 원서 접수 과정에 당황하거나 급하다고 본인의 의도와 다른 지원을 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대학별로 일정을 달리해서 저도 기억이 나요. 이건 저도 12월 말하고 1월 그때 초까지였던 것 같아요. 등록할 때. 아. 네, 대학 마감일과 마감 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꼭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 우리 진행자님이 수험생이라면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글쎄, 용돈 얼마 줄까? 너무 고생 많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뭐 먹고 싶니라든지 뭐. 아니 수험생 입장이라면 어떤 얘기 듣고 싶은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무슨 시험을 냅니까? 예 예. 뭐 그냥 고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는데. 뭐 얼마나 오래됐다고 오래됐다고 하십니까? 예? 아니 그 30년 전. 예. 아무튼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예. 사실은 아이들에게 두려운 것은 뭐 엄마 아빠가 시험 잘 봤니 이 이야기보다는 뭐 고생했다.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두려운 것은 절대적인 시험 성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가까운 가족들의 시선은 그 누구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되고요. 맞습니다. 시험 마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시험 잘 봤냐? 뭐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만 무엇보다 자녀의 삶의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다시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과정이 시험의 성패를 떠나서 참 소중하다는 거. 또 그걸 견뎌낸 아이가 자랑스럽다는 걸 좀 알려준 멋진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더 자랑스러워요. 코로나를 이겨가면서 그럼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친구들은 수능 시험을 오늘 치르지만 지금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는 또래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이 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채 전에 취업 전선에 나선 아이들도 있어요. 아, 있죠. 예. 이들도 모두 다 푸른 청춘이라는 것을 그럼요. 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참고로 저희 아이는 이제 내년에 볼까 모르겠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나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 상황을 보고 전공에 따라 대학을 나중에 갈 것인지 고민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내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기특하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진로를 잡은 이런 푸른 청춘들도 있습니다. 예, 아이고 저기 자제분이 되게 그 영특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모두 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그 아이들 다 대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 학부모님도 고생하셨고 네, 맞습니다. 아이들 오시면 따뜻한 저녁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 자제 뭐 자식이 이제 수능을 딱 보고 나서 엄마 나 수능 잘 봤어. 그래 야 고생했다. 예를 들어서 전화로 그래 고생 많았어. 저기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하니까 위험하니까 편안하게 집에 와서 좀 쉬고 그렇게 해. 이게 안심을 시켜준 다음에 혼자 우신대요. 그럼요. 왜냐면은 이제 끝났다 이거 일단은 네. 지금까지 자식을 아기 때부터 이렇게 수능까지 보게 한 게 자식만 고생한 게 아니거든요. 네, 같이 부모가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 저는 눈물 나려 그래. 아유 그러니까요. 더 눈물 나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평론가님? 시간 뭐 다 되셨는데. 아니 하나 더 할게요. 예 예. 뭐냐면 제가 아까 저 재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이게 좀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만 좀 씁쓸했던 게 이제 재수를 하게 돼서 그때 당시 모 고등학교에 또 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딱 이제 시험지를 그때가 뭐 1교시였나 아무튼 시험지를 나눠주시는 선생님을 딱 봤는데 선생님이 제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아이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막 반에서 1, 2등 했던 학생이라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아이고 더 좋은 대학 가려고 또 한 번 더 시험 치르는구나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를 했던 학생이다 보니까 또 재수를 한다라는 게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참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하튼 재수하고 나서 이제 조그마한 대학을 합격자 발표를 이제 딱 가서 합격자 발표 제 수험 번호를 보고 어머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참 자식들보다도 더 간절하게 바라는 자식들의 성공을 바라는 게 자기 본인보다도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가수로 성공하셨잖아요. 예. 네. 우리 최윤우 평론가님 참 최윤우래 최유한 평론가님 참 좋으신 분이시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햇살, 바람, 파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싹 해보세요.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싹.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싹. 쓰레기는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싹 치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입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 인천이 먼저 싹 틔웁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휴대전화 정보를 묻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저기 저축은행인데요. 지금 5월달에 저희들이 대환대출 플러스 생활로